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정면 인터뷰입니다.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과했죠.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안의 입법이 마무리됐는데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에 붙였었고 이번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한 건데요. 정의당 의원이 지난번에는 모두 찬성표를 던졌는데 이번에는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자, 어떻게 된 일인지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연결해서 자세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배진교입니다. 예, 배 의원님. 그 형사소송법 네네. 개정안 오늘 정의당이 기권표를 던진 데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네, 정확히 표현하면 오늘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수정안인데요. 개정안의 수정안이요? 네네. 이 네. 수정안의 내용 중에 245조 7이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조항인데 예. 이 이의신청 대상에서 고발인이 빠졌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없던 내용이고 사실은 이렇게 될 경우에 사회적 약자 피해에 대한 고발, 공익적 예. 고발, 또 신고 의무자 등의 고발 등에 대해서 이의제기권이 묵살돼서 국민들의 피해가 예견되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이거 수정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논의해서 보완 입법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들이 주장을 했고 예. 그런데 이제 또 한측에서는 이 내용 중에 고발인이 포함이 되면 검찰 수사로 이제 자동 이관이 되기 때문에 검경 수사권 분리의 원칙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도 예. 있습니다. 그런 어쨌든 정의당은 국민 피해 우려에 대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에 수정안에 대해서는 전원 기권하기로 오늘 의총에서 예.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애초에 중재안에 없던 내용이 들어간 건데 말이죠. 네네네. 보완 입법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걸 거부한 것은 결국은 검경 수사권 분리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또 물리적 시간으로 수정안을 다시 내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웠던 측면도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이제, 없었고. 예, 이미 이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상황이었고 이제 필리버스터가 중단되면 곧바로 법안을 표결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예. 다시 수정안을 낼 수는 없던 상황이었던 거고요. 예. 민주당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향후 사개특위를 이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예.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을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의제기를 하게 할지 예. 아니면 검찰을 통해서 보완수사 요구를 거쳐 송치하게 하는 방안 등을 할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종합적으로 검토 보완하겠다는 정의당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내용이 좀 복잡해서 좀 더 네. 설명을 들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근데 이거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네. 정의당에서 찬성할 수 없는 법안이 통과된 것인데 그러면 기권이 아니라 반대표를 던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형사소송법 전체 안 중에 일부 부분이 이제 포함이 됐고 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피해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 기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국민 피해 우려를 계속적으로 걱정했고 보완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네. 완전히 반대하기는 전체 형사소송법 자체를 반대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예. 기권 정도로 저희 당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먼저 듣는 저도 뭐 좀 많이 헷갈리고요. 듣는 분들도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네네. 고소인하고 고발인이 있잖아요. 네네네. 지금 고소인인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고발인은 이의신청이 불가하게 돼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고발은 제 3자가 하는 경우고 고소는 예. 본인 피해자 본인이 직접 하게 되는 예. 상황인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고발의 경우에 최근 들어서 단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정치인도 고발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건이 나오면 고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경우에 경찰에서 아 이거는 굳이 검찰까지 송치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서 경찰 자체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예. 이럴 때 이의 신청을 이제 고발인은 여기서 제외를 하자 이렇게 이번 수정안에서 낸 거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런 고발의 경우에는 일명 이제 고발 사주 고발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사회적 약자 피해에 대한 고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디 장애인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예. 장애인에 대한 폭력이나 인권 침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장애인 스스로가 고소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 장애인 단체나 이런 데서 고발을 하는 경우거나 또는 어떤 공익적 사건에 고발을 하거나 또는 최근에는 이제 아동청소년법이나 이런 또 성폭력 관련해서는 신고 의무자들은 반드시 고발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만약 경찰에서 사건이 묶였을 경우에 사실은 이분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더 피해들이 많은데 경찰에서 만약에 덮어버리면 예. 아예 사건 자체가 암장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피해가 예견된다고 본 거죠. 그래서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다면 고발인을 지금 당장 제외할 것이 아니라 조금 예. 더 보완하는 방향에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예. 하는 게 정의당 입장이었고 실제 현장에 있는 많은 변호사분들의 의견이기도 했습니다.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현장에서 일하시는 변호사분들이 바로 이 지점을 걱정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고발 사건인 경우에는 주로 이제 사회적 약자가 약자를 대리하는 시민단체 네네. 고발이 많은 거잖아요. 네네. 예. 그런데 이제 이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수사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도 이걸 이 신청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이제 보완 입법을 요구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네네.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결국 이 신청을 해서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검사가 다시 수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한하게 되겠죠.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는 네. 경찰의 부실 수사나 또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특정 정치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단체들이 사실 이제 고발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고발에 있어서는 과잉 표적 수사로 인해서 이제 또 시민 피해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려하면서 입법하는 것이 지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논의는 뭐 해 나가시겠지만은 당분간은 네네. 뭐 혼선 또 일반 국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예. 일단 이 법안이 4개월간 유예 기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4개월 후에 시행이 되는 거고 오늘 국회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수정안이 통과도 됐지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도 가결이 되었거든요. 그럼 네, 조만간 예, 그렇죠.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6개월 동안 입법을 하게 되어 있는데 네.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은 좀 빠르게 논의를 해서 4개월 유예 전에라도 예. 보완해서 입법 절차를 밟게 되면 그런 피해 상황들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국회에서 오전에 표결이 있었고요. 그래서 통과가 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오후에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거부권 행사 없이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했습니다. 자, 네네네. 국민의힘과 검찰에서는 거부권 행사에 마지막 기대를 걸었는데 요청이 일단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평가를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 뭐 예상한대로 지난번 국회의장 중재로 마련된 합의안이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잘된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셔서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들을 해왔고요. 오늘 이제 국민의힘은 사실 이 합의안을 깨고 국회가 파행으로 가는데 사실 결정적 역할을 사실 국민의힘이 한 건데 네. 이 마지막 그 국민의힘의 정치 행보라고 보고 검찰도 지금까지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이렇게 높게 만든 것은 검찰 스스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네. 다시 태어나는 검찰로 되기 위해서라도 자성하고 있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애초에 근데 정의당에서는 이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는데 원래는 반대를 하셨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민주당과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분리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네. 민주당이 추진했던 법안에 대한 반대였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의식들이 많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논의되는 과정 속에서 법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그런 것 없이 많은 비판을 받았듯이 졸속으로 강행 처리한다라고 하는 이제 비판을 네.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는데 네. 어쨌든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장의 중재로
저희 정의당이 낸 입장도 반영하고 네. 또 국민의힘에서 요구했던 것도 반영한 합의안을 만들었던 거잖아요.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양쪽 다 사실은 다 만족할 수 없는 아니기는 하지만 검경 수사권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 다 합의하고 향후에 이렇게 추진하자라고 하는 내용들을 합의했기 때문에 네. 그 합의 정신에 의해서 국회가 더욱 노력했던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정의당도 그 입장에서 찬성 입장을 갖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앞서서 잠깐 뭐 말씀하셨습니다는 다만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도 통과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네. 검수완박 강행 처리로 네네. 사개특위 합의, 그러니까 중재안에 이제 그 합의안도 있었지만은 이게 파기된 것이다. 그래서 그 사개특위에 협조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국민의힘 네. 협조 없이 사개특위 그냥 가동이 될까요? 사개특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국민의힘은 이 법을 논의하기 전에 이미 국회 사개특위를 구성을 해서 논의하자라고 먼저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번에 합의안도 사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파기 선언을 하고 하긴 했지만 조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양당 원내대표가 협의를 했고 네. 또 국회의장이 그걸 받아들여서 합의안에 대해서 처리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국면이 끝나고 나면 국민의힘도 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참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요. 사개특위는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 이렇게 예. 3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정말로 계속적으로 반발을 해서 참석 안 하신다고 한다면 아마도 민주당 의원 7명과 비교섭단체 1명, 그러니까 정의당을 포함해서 무소속 예. 중에 한 분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예. 뭐 이분들로 해서 어쨌든 시한이 6개월이기 때문에 예. 6개월 안에는 입법을 해야 되는 또 책무가 사개특위에 있는 거죠. 예. 국민의힘이 계속 거부한다면 아마 8분만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 국민의힘 의원들 빼고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계속 거부가 이어진다면 어쩔 수 없이 뭐 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 네네. 된다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인사청문회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첫 낙마였는데요.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올라왔던 인물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자진 사퇴 결정. 뭐 일단 데스노트에 올리셨으니까 합당한 결정이다라고 판단을 하시겠네요. 사실 이제 김인철 후보자의 경우에는 지명 철회를 저희들이 요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후보자는 사실 청문회까지 오시면 안 되는 분이다. 이미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청문회까지 오시면 안 된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명 철회를 요청한 분이거든요. 예예예. 예, 예. 사실은 이제 오히려 늦은 결정이죠. 네, 지금 알려져 있는 뭐 의혹이나 이런 네. 불미스러운 일 이런 거 외에도 알고 있는 게 있는 건가요, 정의당에? 저도 지금 청문회에서 오늘 방석집에서 논문 심사를 했다라고 하는 네. 내용이 나오면서 아마 자진 사퇴를 결정한 것 같다고 저도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을 뛰어넘는 다른 내용들은 네. 제가 이제 확인하고는 있지 못하는데요. 예, 예. 지금 나온 언론에 나온 얘기만으로도 충분히 이미 네. 지명 철회했어야 될 후보자라고 저희들은 생각하는 거죠. 예. 또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올라있는 한동훈 후보자의 청문회 관련해서는 지금 일단은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 청문회는 열리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요. 네네네. 자, 보이콧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결국은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지 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 청문회는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일단 열려야 된다. 네네네네. 청문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후보 검증은 필요하다. 그리고 또 그것을 국민들께 소상히 보여드리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청문회는 뭐 여러 가지 협의 사항 때문에 지금 연기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네. 반드시 좀 청문회가 열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후보자도 역시 저희 정의당에서 첫 번째로 지명 철회를 요청했던 분입니다. 사실
한동훈 후보자의 지명으로 여야의 대치 상황이 더욱 심각해져 있는 상황이죠. 한마디로 네. 말씀드리면 정치적 임명이다. 네. 그래서 철회하셔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번 검찰개혁의 국회 합의를 네. 사실은 한동훈 후보자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국민의힘이 합의안을 깨도록 만든 장본인이잖아요. 네. 지금 후보자께서 혹시 나중에 장관이 되실지는 모르겠으나 장관이 되실 분이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를 향해서 무시하는 발언이거나 네. 또 국회와 대립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아주 네.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것만 보더라도 한동훈 후보자 역시 저희들이 지명 철회한 것이 맞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배진규 정의당 원내대표였습니다.